한번 남았다. 자, 이제 마르브라에서 생선 이제 다듬고 철수하는 길입니다. 오늘도 제 예상이 맞았죠. 바람이 세서 2.5m 되는 파도를 밀었습니다. 밀고 그래서 장판이겠지 해갖고 낚싯대도 1호대 가지고 와서 아주 예민하게 블랙을 마레스 효과를 올렸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낚시 저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재밌어요. 이런 게,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맞아 떨어지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재밌습니다. 이제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한두 마리라도 거는 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한두 마리는 무의미하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10시쯤에 출조해도 생선을 10마리씩 잡는 그런 게 제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죠.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이제 배우려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. 그죠? 좋다. 아주 좋네요. 갈 길이 멀지만 외롭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네, 저걸 의식해서 킨 건 아니에요.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야. 어쩌다 보니까 까다리가 잘 맞고 좋은 상황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거니까.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, 생각을. 아, 오늘은 어디로 갈까? 그쪽 지형의 특징은 뭘까? 그쪽 지형에서는 어떤 패턴, 그리고 어떤 공략 방법으로 생선을 낚을 것인가?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. 제가 아까 대처럼 생선이 없던 상황에서 이제 모으고 생선을 모은 상황에서는 이제 벌리를 좀 적게 하면서 벌리를 먹게 하는 것보다는 내 미끼를 먹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또 기술이고, 걸었을 때도 그때 이제 벌리를 더 차서 하는 이상 행동을 하는 생선에게 다른 생선들 입장에서 딜레마가 빠질 수 있게, 위험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여기가 미끼가 있다 이런 식으로. 이해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.